홍인규 아내와 19살부터 7년간 혼전동거 시작. 홍인규 아내. 개그맨 홍인규 아내 이현주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자기야 100년 손님에 출연한 홍인규는 아내 이현주와의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스토리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홍인규는 결혼 전 7년 동안 혼전동거를 시작했고 당시 아내의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인 19살이었다고 고백했다. 당시 무직이었던 홍인규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개그맨 시험을 봤다는 이야기도 털어놨다. 이어 홍인규는 이 3년간의 무명 개그맨 생활 끝에 지난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에 합격했다라며 이후 부인 이현주의 집에 찾아가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인규는 부인 이현주와 지난 2006년 9월 8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는 홍태경, 홍하민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홍인규 아내 언급에 네티즌들은 홍인규 아내랑 19살에 혼전동거했구나. 홍인규 아내와 19살부터 같이 살았네. 홍인규 아내와 결혼 허락 받으려고 개그맨 시험 봤군. 홍인규 아내 덕분에 개그맨으로 데뷔했네. 홍인규 아내 잘 만나서 홍인규 아내 귀여운 인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